2년 전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 산악인으로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고 김홍민 대장. 브루드피크, 제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들 브루드피크. 14좌 중 마지막 브루드피크 정상을 찍고 내려오다 실종됐고 찾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. 실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귀환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고 숨진 뒤에는 정부가 체육 훈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, 특히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영원히 커다란 희망으로 기억될 거라고. 하지만 1년이 흐른 지난해 정부는 김 대장 수색과 대원 구조 비용 등 6,800만 원을 광주시 산악연맹이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실종 당시 파키스탄 헬기를 빌리는데 비행 1회당 $25,000를 내야 한다고 알렸고 연맹 측이 보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. 반면 연맹 측은 코로나 시기 희망을 주려는 공짜 목적으로 갔으니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. 비용 보증도 관계자가 다급한 상황에 한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런 약속으로 볼 수 없어요. 광주 산악연맹에 책임 있는 사람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. 지난달 23일 1심 법원은 김 대장 수색에 든 2,500만 원을 전부 연맹이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. 합리적으로 연맹이 수색 비용을 보증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이유입니다. 다른 대원 구조 비용은 대원들이 25%를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. 연맹 측은 판결 결과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항소할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